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이 친구들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위는 피해를 일부 인정했지만 피해 아동 부모는 학교 측이 사실을 축소하려 했다며 학교장을 추가 고소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9살 아이. 밝고 건강한 모습과는 달리 일부 친구에 대해서는 매우 공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거 아직도 생각하면 확 죽이고 싶을 정도예요. 이 아이는 지난해 3월 전학한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주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에 시달렸습니다. 피해 부모는 아이가 화장실을 못 쓰게 문을 잠그거나 골키퍼로 세워놓고 축구공으로 몸을 맞추고 장애를 비하하는 듯한 언어폭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지만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교사였던 피해 아동 어머니도 불안 장애와 적응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저도 적응 장애인데요. 적응 장애가 이제 우울증, 뭐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적응 장애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제 정신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지난해 9월 강원도 학교 폭력 대책위는 학생의 피해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펼친 강원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에게 경징계 처분만 요구했습니다. 결국 피해 아동 부모는 학교 측이 폭력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교장과 교감을 추가 고소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은폐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고요. 교장은 학교폭력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고 폭력 사실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철원 교육청 특수교사 임명을 포함하여 9시간 넘게 회의하여 학교에서는 조치 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절차대로 학교폭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은 이번 주부터 재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